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두근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뮤지컬 배우 겸 영화 배우 배성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우 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배성우 씨는 올해 48세이고요. 99년 마녀사냥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해 명성황후, 루나틱, 영웅을 기다리며, 클로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등 뮤지컬 연극도 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영화 출근 시간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면서 의뢰인 대왕 세종, 신의 한 수, 베테랑, 안시성, 그리고 최근에 방영한 영화 변신 등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의 진짜로 베테랑에 출연한 배성우 씨는 이후 제7회 올해의 영화상, 올해의 발견상을 시작으로 제54회 대종상 영화제 남우조연상과 제5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남우조연상 등을 수상을 하면서 명품 조연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성우 씨의 연기가 재발견이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1일 개봉해 절찬 상영 중인 영화 변신을 통해 성동일 씨와 함께 스크린 첫 주연에 도전한 배성우 씨는 첫 주연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변신을 봤기 때문에 배성우 씨의 연기가 정말 왜 여태까지 주연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신에서 배성우 씨는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구마세자이자 성동일 씨의 동생 중수 역할을 맡아 강렬한 연기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배성우 씨는 낯선 사제복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극에 어우러졌고 후반부에 폭발하는 연기력과 반전으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특히 이번 영화를 위해 어렵다는 라틴어를 외우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연기력을 펼치면서 이제는 코미디 전문 배우란 이미지를 지우고 주연 배우로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 성적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배성우 씨의 변신은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변신은 한국형 공포물의 부활을 알림과 동시에 주연 배우 배성우 씨의 탄생을 알리는 기념적인 작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신은 개봉 3주차에 접어든 지난 7일 손익분기점 165만 명을 넘겼으며 지난 9일 기준 누적 관객수 177만 명을 돌파하며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배성우 씨에게 이번 영화 변신은 조연에서 주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의 유무를 판단해줄 중요한 계기이자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배성우 씨가 흥행배우란 타이틀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아니 이번 변신에서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연기도 그렇고 너무 멋져 응원합니다. 코믹도 좋고 진지도 좋고 연기 짱 굿 배성우 씨 응원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성우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책임감을 드러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배성우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인기를 얻고 난 뒤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고 들어가는 건 다 마찬가지고 이 캐릭터의 이유와 목적, 상황이 뭘까를 생각해서 최대한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해보려고 한다. 다 마찬가지다. 특히나 작품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작품이랑 같이 가는 위치니까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라면서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연 배우로서 책임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서 멋진 활약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열일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배성우 씨가 하정우 씨를 또 만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워크하우스 컴퍼니는 공식 SNS를 통해 1947 보스톤 크랭크인 우리 하정우 배우와 배성우 배우님 테이블에 앉아서 도란도란도란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일걸요? 화기응리합니다 껄껄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는 하성우 씨와 배성우 씨가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팬들은 기대됩니다. 열일 해주세요. 대박 그렇게 걷기 좋아하시다니 마라톤 영화 찍으심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보스턴 1947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정우 씨와 배성우 씨 둘의 케미가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배성우 씨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어쨌든 배성우 씨가 크게 화제가 되어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